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AKF 4기 아거스입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최동민. 김규란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유학생분들을 모시고 대학생활과 한국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부에서는 베트남에서 온 후엔 씨, 2부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크리스티 씨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퀴즈가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퀴즈마다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추시는 두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정답자는 아세안 문화원 메일로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상품 발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이전에 마이리틀 아세안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당첨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쉽지만 오늘은 당첨되실 수 없습니다. 앞선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당첨되신 분들은 중복 당첨이 불가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유학생을 만나러 가볼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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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인 씨 환영합니다. 호인 씨는 지금 한국으로 유학을 와 계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AKF 4기 아거스 회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한국에 온지 4년 되었어요. 와, 한국에 온지 4년이면 이제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아시겠어요? 네, 한국에서 4년 동안 겪은 경험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후엔 씨가 한국에 와서 봤던 문화 차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의 식사 문화 차이가 재미있었어요. 일단 한국인들은 밥그릇은 식탁에 놓고 밥 먹잖아요. 베트남에서 보통 그릇은 둔거밥 먹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식탁에 그릇은 두고 숟가락으로만 밥은 먹는 게좀 어색해요. 오, 그런가요? 베트남에서 밥그릇을 들고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아, 잠시만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베트남에서는 왜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을까요? 1번, 밥에 찰기가 없어서. 2번,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던 풍습이 남아있어서. 3번, 그릇을 신성하게 여겨서. 4번, 찬바닥에 두면 밥이 식어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답을 먼저 맞춰주신 두 분께는 선물이 있습니다. 답은 1부 끝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으니까 후엔 씨는 한국에서 밥그릇을 식탁에 두고 먹는데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네, 그거 불편하지 않은데요. 식탁에 두고 먹는데 익숙해지는 게 힘들었어요. 한국은 밥그릇은 둔거밥 먹는 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는 그런 밥상머리 예절 문화가 있어요.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달라요. 베트남 날씨가 많이 더워서 더워지기 전에 이른 아침부터 생활은 시작해요. 아침 5시, 6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이 많아요. 점점 등교 시간은 늦추시는 한국과 많이 다른. 네, 제가 베트남에 가본 적이 있는데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후엔 씨는 한국에서 걸어 다녀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지 않았어요? 네, 걸어 다니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베트남이랑 다르게 한국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아주 단시한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지하철은 베트남에 없거든요. 저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게 대중교통보다 훨씬 편하던데, 후엔 씨도 솔직히 오토바이가 더 편하시죠? 네, 솔직히 오토바이는 타고 다니는 게더 편해요. 걸어 다니는 거 힘들어요. 네, 맞아요. 걸어 다녀야 하고 대중교통은 갈아타야 하니까 어디 멀리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대학교에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이 베트남과 많이 다르던가요? 네, 일단 휴학이 많이 따라요. 한국은 유행처럼 휴학하고 싶은 하는 사람이 많은데 베트남 학생들은 보통 휴학 안 해요. 대부분 빨리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베트남 사람들도 군대를 대부분 가지 않나요? 그럼 군대를 가는 경우에도 휴학을 안 해요? 네, 학교는 다닌데 군대 안 가요. 한국 대학생들은 보통 2, 3학년에 군대를 많이 가잖아요.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직후에 군대를 많이 가요. 학교 재학 중에 군대를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SNS에서 베트남 친구들이 군복 비슷한 걸 입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군사 훈련을 하는 것 같던데 그건 뭔가요? 그거 군대는 아니고 학교 수업에 군사 과목 있어요. 베트남에서 고등학교 때 군사 과목 많이 배워요. 체육이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아, 그렇군요. 마치 저희 부모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듣던 교련 수업 같은 거군요. 아, 그런가 보네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한국처럼 군대를 무조건 가야 하지 않나요? 네, 베트남 남자들은 꼭 군대를 가야 해요. 하지만 한국과 다르게 남자 형제가 있으면 집안에 한 명만 가면 돼요. 베트남 학생들도 한국 학생만큼 취업 준비에 신경 많이 써요. 하지만 한국 학생처럼 자격증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언어와 컴퓨터 자격증이 중요하고 다른 자격증은 업무 관련해서만 준비합니다. 영상 편집이 매끄럽지 못해 영상 끝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호인 씨는 한국에서 알바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당연하죠. 지금 저도 알바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혹시 알바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유학생이면 누구나 알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바하면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들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한국 생활 스타일, 습관 등다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투리도 배웠어요. 그러면 혹시 사투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디가노? 니밥 무나? 뭐라노? 그런 거예요. 그런 사투리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안바 하면서 사장님이랑 손님들을 안 알아줬어요. 그렇게 안바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알바를 하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배우게 되네요. 사투리를 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호인 씨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인터뷰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요. 그래서 호인 씨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차기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 이런 부분 신경 써라 하는 점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라 국립대거나 시립대거나 하는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학교는 선택한데 해당 학교의 국제 교론팀이 중요해요. 국제 교론팀이 유학생들은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그리고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후엔 씨와 인사 나누기 전에 앞선 퀴즈 정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사는 제한기가 없어요. 그래서 손에 든거 먹어요. 옛날부터 음식이 담긴 동그란 쟁반은 가운데 두고 바닥에 앉아서 손든거 먹었어요. 이런 풍습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1부 퀴즈의 정답은 1번 밥에 찰기가 없어서였습니다. 베트남 쌀과 한국 쌀은 찰기가 없군요. 네, 그래서 뜬거 먹지 않으면 먹기 힘들어요. 1부 퀴즈를 제일 먼저 맞춰주신 두 분은 흥이님 그리고 나타샤 비샤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네, 자막 상품 관련 안내 사항은 퀴즈 정답자분들은 이제 아세안 문화원 메일로 이름과 연락처를 10월 28일까지 보내주세요. 상품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2부에도 퀴즈가 있으니 이번 상품 획득에 실패하신 분들은 2부 퀴즈를 놓치지 마세요. 호인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크리스티 씨와 함께합니다. 크리스티 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키프 사기 아고스 크리스티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다고요? 네. 어떻게 이 머나먼 한국으로 유학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예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유학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유학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못 받았어요. 지금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 응원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가서 아쉽지만 내년에 코로나 없이 꼭 집에 갈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지금은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로요.
어서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크리스티 씨가 부모님을 뵈러 갈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인도네시아 유학생 크리스티 씨의 한국 생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아주 즐거워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크리스티 님이 한국의 중식에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한국에서 짬뽕과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들은 한국 음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저는 화교거든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중국 음식은 샤오롱바오, 완당면, 딤섬 같은 거였어요. 여러 곳에 중국 음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많이 먹어보았지만 한국식 중국 음식은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맛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 중국 음식은 특별한 맛이 있잖아요. 마라탕이나 마파두부를 먹을 때 나는 그런 특유의 향신료를 있잖아요. 그런 맛을 강하게 나요. 한국에서 혼밥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되게 신기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들이 혼밥을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와서 혼밥을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직접 해보시니 어떠셨나요? 아, 어색해요. 아,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조용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혼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안 쳐다보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는 혼밥을 아주 잘하는데요. 제가 만약 인도네시아에 가서 혼자 밥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쳐다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어색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저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혼밥하기를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네, 좋아요. 앞선 사전 인터뷰 때 수강 신청이 전쟁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네네, 네, 맞아요. 어떻게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은 성공하셨나요? 네, 성공했어요.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수강 신청이 전쟁 같다고 표현을 하셨나요? 아, 선착순이라 컴퓨터가 전 PC방으로 무조건 가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강 신청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인도네시아에서는 수강 신청 방법이 한국과 많이 다른가요? 아, 아니요. 한국과 비슷해요. 근데 수업과 신청 인원이 많아서 더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 저희도 매번 수강 신청 때마다 특정 강의에 신청 가능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럽네요. 맞아요. 그럼 소위 꿀강이라고 하죠. 교수님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성적을 쉽게 잘 받을 수 있다거나.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꿀강이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런 꿀강이들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아,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제를 한번 바꿔 볼게요. 크리스티 씨가 이번에 장학금을 타셨다고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의 장학금 제도는 우리나라 대학의 일반적인 장학금 제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 잠깐만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함께 이것을 잘하는 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래, 2번 컴퓨터, 3번 수학, 4번 스포츠. 댓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2부가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하면은 또 등록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가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1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은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나요?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국립대학이 아니면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은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하네요. 크리스티 씨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유학생으로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은 조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언어 전제가 아니라서 말할 때 천천히 말해주세요. 가끔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을 가장 추천해요. 시간이 가장 많고 학교 일정도 바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1학년에는 기숙사에서 사는 걸 추천해요. 친구를 만들기도 쉽고 학교도 가까워서 한국 생활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학년부터 알바를 해보고 싶다면 자취를 해야 해요. 기숙사에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알바하기가 힘들어요. 네, 2부 퀴즈의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2부 퀴즈의 정답은 4번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잘하는 학생도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부 퀴즈 정답자이신 징바두아님, 그리고 막내기님께는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령을 위해서 아래 자막에 아세안 문화원 메일로 10월 28일까지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상품 수령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선 마이리틀 아세안의 다른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당첨되신 분들은 오늘 중복 당첨이 불가합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최종 정답자를 선정했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거스가 준비한 마이리틀 아세안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팀 고어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아세안 더하기 코리아는 우리다. 아거스. 아거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